때가 되고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다른 때보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되면은 또 많이 안 들면은 또 그물도 말리고 그래가지고 또 좀 쉬었다가 여기에. 워낙 다양한 물고기들이 지나는 길목이다 보니 멸치만 잡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요 갑오징어가 많아서 따로 곤란해요. 조금 짭짤한 구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요즘 갑오징어 맛있다 그러던데요. 나한테 맨 비를 쳤어야 돼. 갈 때는 여유를 부렸지만 지금부터는 아주 서둘러야 됩니다. 난 그 물인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니고 비는 아까 만났던 그 부녀 회장님 부부까지 오셨더라고요. 이걸 30분 안에 삶지 않으면 배가 터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진대요. 은빛을 또 멸치를 크기대로 선별하는 것도 전부 손으로 해야 합니다. 저 멸치를 손으로 다 골라요? 안 합니다. 우리는 많이 하고. 요 영감이 자꾸 애기를 들고 술 마시고 노름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싸우지. 아유, 그동안 그냥 막 싸이시네 많았던데. 그러시면 안 되죠, 어르신. 쫓겨나잖아요. 예, 맞아요. 완전 배밖에 낯걸어, 요새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지금은 잘합니다. 아, 지금은? 예, 지금은. 개과 천상에서? 예. 그럼요. 지금 잘하시고요. 잘하고. 더 위해 주시고요. 먹는 거 좋아해, 먹고 노는 거를. 먹고 노는 거? 아, 좀 놀아야지, 그럼 또 그것도. 아니, 그것도 하루 따라 매일 거의 나가는 새끼. 집에 잘 안 붙어 있습니다. 매일 거의 나가는 새끼. 손 잡아줘라 그럼 끝나네. 손 잡아줘 있어 한번 그럼 끝납니다. 한번 두 손으로 꼭 잡아. 형님 한번 손 잡아보세요. 그쪽도 그럼 잡아봅시다. 어,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장갑도 벗고 잡아봅시다. 아야, 우리도 이제 잡시다. 뒤집어 나서 이 손 잡아보는 거 처음이다. 진짜. 어머나. 진짜 40몇 년 만에 처음이다. 어머나. 한때 손 잡은 일이 이래 손 잡으기 때문에. 이 손이 일이 생긴 줄 몰랐다. 처음 잡아봤어. 낯선어요, 손이? 낯선에 너무 신랑성 같다. 이웃끼리 오손도손 모여 손수 작업한 죽방 멸치. 정이 깊은 만큼 맛도 깊답니다. 아, 좀 정말 멋지네요. 언제 봐도. 자, 죽방염 위로 떨어지는 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넋을 잃고 보게 되네요. 야. 다음 날 비가 오려는지 아침부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오늘 바람이 잘 부네요. 아, 동생이 바다에 나가서 그래 한번 내다 봐십니다. 아, 날씨가 아, 이래서 동생이요? 걱정되셨나 예. 봐요. 아, 바다랑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예. 아니, 동생분 나이가 얼마 됐는데 기다려 계세요? 65. 65. 어르신은 얼마 되세요, 지금? 77. 아. 77. 이 동갑 막내 동생을 기다리는 건데요. 저도 함께 많이 올라가신 거 아니야? 예, 또 이렇게. 괜스레 좀 애틋해집니다. 저 들어오고 계세요? 저기 맞아요? 와요? 아, 그때 배가 들어왔습니다. 아, 저 혼자 들어가시는구만, 낙지를. 아. 안녕! 아유. 무사히 오시네요. 저분이 동생이에요. 아유, 형님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날씨가 영 안 덥네. 아, 그래요? 어느 나이십니까? 그래, 덥게 돼서 그래도 있다. 바람은 주지만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저게 도미예요? 네, 강평도. 그게 큰데요? 요 큰 거 아니냐, 농어. 와, 아, 그럼 농어. 네. 어휴, 크네. 저도는 요즘 강성동, 올락, 농어가 많이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낚시꾼들 사이엔 유명한 포인트예요. 이게 동인가요, 돔? 동하네요, 아주. 이게 감성동입니다. 어우, 크네요. 어우, 이거 먼저 묶어. 어이야. 멋지게 생겼네요. 형제가 나란히 집으로 돌아가는데요.